인천 나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아리 안녕하세요. 혹시 네, 방제 반갑습니다. 보시고 오셨나요? 네네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제에 대해서? 이건 명백한 여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여성 차별이죠. 방에 인천... 계신 분들은 토코난 여자를 만나본 적 있나요? 토코난 여자와 섹시를 해본 적이 없으시죠? 아니, 저는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 있다고요. 저희가 아, 지금 다섯 명 레이드 했거든요, 여기서. 아, 만나봤어요? 아, 나 씨발 존나 빡치네, 갑자기. 저기요. 영희나물님. 방장님. 네, 말씀하세요. 방장님은 이 방에 가장 걸림돌인 것 같네. 아, 씨발. 왜 이렇게 혼자서 막 오버하고 쌉지랄을 떠세요? 저기요. 듣기 싫게. 아니, 저기요. 방장님은 코... 방장답게 중립 딱 지키고 하시지. 아니, 코트님이에요? 아. 걔는 코트 부르니까 가오 부르는 거지, 뭐. 아, 빨 새끼가. 야! 아, 족같네. 아... 저 새끼 장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싫다. 인천나오님. 왜요? 님은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맨날 방송에서 씨발 그냥, 예? 어디 코순이들 한번, 어? 잡아 먹어보려고. 제말 틀렸어요? 고소각 야무지게 재고 계시는데? 아니, 아니 고소, 아니, 고소 안 해요. 아니,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뭐요? 안 한다고요, 고소. 아니, 내가 당신 고소하려고. 코순이를 뭐 어쨌다고요? 네? 예? 당신이 말 못하니? 왜 땀 흘리시죠? 왜 땀 흘리시죠? 갑자기 말을 못하네. 말이 부게요. 아이, 잘, 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명희나물님. 응? 네? 갑자기 자크 확 다치는데? 아, 잠깐 미친 척 좀 할게요. 아. 네, 손 떨리시죠? 말 함부로 하지 맙시다. 싸운데? 네. 아, 근데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순정마나 무슨 캐릭터마냥 쳐웃으세요? 코구모님이요. 코구모님이요. 네네. 코구모님. 코구모님. 생긴 건 약간 탐켄지 닮았을 것 같은데. 그 더러운 당나귀인 몸으로 웃는 소리 참 듣기 싫네요. 세상에. 네. 인천아니. 웃을 때 그렇게 인위적인 목소리 웃지 마세요. 아, 네. 아, 제 방에 계신 여성분한테 너무 말씀이 좀 과하신 게 아닌가. 님이 그렇게 뭐 여성분 지켜준다고 저분이 님한테 뭐 해줄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님. 예. 네. 아니, 아직 모르잖아요. 해보세요, 그러면. 해볼 거예요. 보여주세요, 방장님. 님이 누군지. 저 명이나물이에요. 그러니까요. 님이 누군지 보여주세요. 디랄 아시죠, 명망님? 뭐가요? 아, 정말. 끼케야 그냥 뭐 기프티콘이나 갖다 바치겠죠. 네. 아니, 남이 주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아, 근데 일단 이 방제 자체가 굉장히 네. 저는 좀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네. 토크온 여자들은 다 오크예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가성비로 어떻게든지 이제 방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를 이 방에 더 유치시켜보겠다. 네. 이런 방장의 어떤 더러운 심보가 이렇게 그 보이거든요. 네. 방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꼬여요 여자가? 일단 지금 한 분은 모셨고요. 아 김코구모님? 네. 근데 꼬여도 어때 저런 괴물을? 아 저기요 나올 예, 예예. 아, 일단 사과 좀 해주세요. 저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아유 내 쌍에서 여자 만나려고 하지 마요. 그것도 토크온 같은 곳에서. 아니 제 방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예. 왜 굳이 음식물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어떻게든 드시려고 하세요? 짝짓기 시즌이잖아요. 네, 왜 굳이 게사료를 드시려고 하세요? 예, 네,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심보가 굉장히 좀 더럽네요. 예. 네. 아 둘이 이미 사겨요? 몰라요. 그냥 그지 방에 여자 들어왔다고 그냥 난장 까는 거죠. 아니 사과 안 하실 거예요? 뭔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 저 여성분한테 사과하세요. 싫어요. 님이 저분 니가 뭐 욕먹은 거 아니잖아요. 님이 뭐 저분 보호자예요, 뭐예요? 아니 김코구모 씨. 아니 제 방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코구모 씨. 네. 아 네. 기분 뭐야 목소리? 아 이제 코구모 씨. 네. 저 기분 나빠요? 아. 네. 아 진짜 기분 나쁘시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왜 안방에 계신 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김코구모님 그냥 웃음제밖에 없는데 제가 저분에게 좀 화살을 돌렸으니까 저분이 기분 나쁘다면 사과하겠습니다. 김코구모님 기분 나빠요? 아니 괜찮아요. 예 뭐라고요? 괜찮아요. 아이 오빠왜 뚝뚝하라고 이쁜 척 그만하고 아 존나 웃겼네. 아니 기분 나쁘냐고 안 나쁘냐고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거봐 굉장히 괜찮다잖아. 아니 아, 잠깐만. 아니 코구모님. 네. 코구모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아 근데 사실 방장님. 예. 네. 여자들은 나쁜 남자를 좋아합니다. 우리 방장님. 야이씨 나. 말려봐. 야이씨 말려. 아니 그건 사이코고요. 약간 범죄자고요. 아니 왜 그렇게 여자한테 악다구니를 쓰세요? 아 이게 아니에요? 예예 예, 예. 어. 그냥 관심 그냥... 없는 척 하면서 이렇게 예? 그런 걸 좋아하죠 여자들은. 알죠. 여자 많이 만나보셨나 봐요? 인천님은? 아니 전 님들보다 훨씬 많이 만났죠. 님들이 만난 수 곱하기 연병장 3바퀴 이상은 돌려야 될걸요? 아... 예. 죄송하지만 저는 코트님도 알파... 산란기가 있으셨나요? 마광이 여자 만나... 토크온의 그... 알파메일로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가망이 없어요. 예, 끼케야 이제 토콘에서 이제 여자를 꼬실 수 있다 그런 명분으로 또 어떻게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면은 네. 방제가 일단 인스타가 들어가야 돼요. 인스타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얼굴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지금 방에 계신 분들 인스타예요? 안 하잖아요. 여기 다 안 하시는 분들만 있어요. 다 루리앱하시고 다 저기 뭐 일베하시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예,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아, 근데 네. 일베 갑자기 일베 까시는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예? 아, 일베를 왜 까냐고. 일베하시나봐요. 아니 저는 네이버 네. 대표 카페 노래하는 코트 팬카페 이용하는데요. 레벨 36? 예. 근데 나홀님도 보니까 DC 하시던데 맞나요? 아 DC 하죠. DC 뭐 바이크 갤러리라고 제가 이제 거기서 활동하고 있죠. 그래요? 제 취미를 위해서. 예. 내는 남자다 늑대 엄마렴. 할 말 없죠? 아니 갑자기 일베 까시길래 제가 죄송해요. 제가 좀 발작을 했네요. 예. 아무튼 뭐 김코부모님 네. 네, 네. 방에 유일한 여자로서 그 저거 여자 아닌 거 같은데. 아, 여자 아니라고요? 아닌 거 같은데. 아, 여자 맞아요. 아, 여자 맞아요. 여자, 맞아요. 여자 목소리 흉내 내는 새끼들이 보치 같은데, 보치. 아, 여자 맞아요, 지금. 너무 기분이 안 해. 어, 매매. 이런 상황들이 저분에게 그 토코난 남자들에 대한 아주 더러운 그 좀 혐오감을 자꾸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냥 여자냐고 한마디 물어봤는데 옆에 자꾸 끼어들면서 보쥬 보쥬 이지랄 하면서 더러운 목소리. 그러니까 혐오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괜히 여왕벌 짓을 하겠어요? 아 인천 나올 족같네 진짜. 아니 뭐가 족같네. 뭐가 그렇게 족같으시냐? 아 존나 빡치네 갑자기. 내가 오락가락 하신 것 같은데? 아 죽여버리고 싶어. 자아가 한 3개 되는 것 같은데? 아 죽여버리고 싶어. 아 근데 뭐 코구모님은 저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사진은 못 보여주니까 뭐 누구 닮았다라든지 뭐 이런. 아 근데 죄송한데 코구모님 위에 계신 고조님. 아 네네. 아 형님 네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네. 뭐야 람마야? 어 그래 어, 감사합니다 네. 형님 오랜만이에요 네. 아니 성대모사를 해도 그렇게 철 지나간 BJ 성대모사 하면 어떡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형님. 예. 예. 아무튼 뭐 저희 코그모님 그럼 외모가 어떤지 좀 본인 외모에 대해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누구 닮은 얘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다든지. 그런 거 없고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요. 평범하게 생겼어요? 네. 혹시 뭐 말총머리 하셨어요? 말총머리요? 말총머리. 말꼬리 같이 이렇게 머리 한 번 딱 묶은 거 있잖아요. 질끈, 아, 질끈. 아니요. 아니에요? 네. 어, 그래요? 아, 죽여버리고 싶어. 방장님 왜 견제하시죠? 아, 죄송합니다. 네네. 아, 일단 그 저 머리 기신 남성분들도 많이 하는 머리 있잖아요. 그 약간 자연인 같은 자기 컷이요? 아니 그거 그 머리 자기 컷. 자기 컷 아니 약간 그니까 그 저. 백두산 그 기타리스트였던 그 저기 그 아저씨처럼 김도균인가 그 아저씨처럼 그런 머리. 예 모르네. 아무튼간에 포니테일.
아니 포니테일 말고 있잖아요. 그 말총머리라고 있어요. 그 말꼬리 같이 이렇게 한번 딱 질끈 묶은 거. 그 2NE1 그 산다라박 머리. 아 그거는 아니 그거는 아니고. 예. 아, 넘어가고. 예. 아 코트님. 예 왜요? 바이크 지금 뭐 타시죠? 저 BMW 오우나인데요. 오나홀이요? 말해도 모르잖아요 어차피.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예. 곤약도 아니고 싶지. 영양가 존나 없네 개새끼가. 아 욕하지 마세요. 아니 대책 없이 방은 팠는데 진행 능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자꾸 방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방을 어떻게 관리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아 그냥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에? 네. 아니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방 지휘 한번 하고 가자. 코구모님. 네. 아 네. 아니 잠깐만. 아 우리 현미 네네. 아 현미 네. 아 현미 오랜만이에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나발 맞았다. 시발. 아 그 뭐냐 100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코구모님. 아, 네네네. 신초할게요. 네? 아 신초할게요. 아 시발 나왔네. 왜요? 저기요. 아까 내상에서 제 마음인데요. 저쪽 하시더니 아, 친추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 포켓몬 띠부띠부 씨를 모으듯이 토코나는 토코나면서 마주치는 모든 여성분들을 친추할 거예요. 아니 선거 다 가지겠다. 예. 여자가 아니 어떤 컬렉션이죠. 예. 제 개인적인 취미예요 취미. 근데 컬렉션에 똥도 집어넣나 봐요. 코구모 씨. 네. 이 방에 더러운 도태 한남 소추 새끼들이랑 좀. 멀어져 볼까요? 잠깐만 형님 잘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보여주시오. 말이면 반주 하라. 알겠습니다. 여기 이 방의 유일한 홍일점 네. 김코구모님 안 데려갈게요. 아 좋겠네. 아무튼 뭐 좋은 하루들 보내시고 어린이날인데 다들 뭐 하셨어요? 방구석에 토크. 똥구녕 긁적거리면서 토큰 들어가서 또 인생 낭비하셨어요? 네 지금 17시간째네요. 아이 자랑이에요 자랑. 예? 굿이에요 굿. 아, 잘하셨어요 다들. 아 근데 다음엔 좀 달라집시다. 예? 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살면서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그쵸. 네 예. 아무도 안 해주죠. 전 여러분들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형님도 항자 조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네. 왜 갑자기 아가리 죽딱 치나 왜 갑자기 나타나세요? 죽여버리고 싶게? 아휴 한심한 새끼들. 아 왜 이렇게 똘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찐었네 이번엔. 아네 아, 반갑습니다. 네네. 인철 나을님. 네네. 어 아까 님 가짜 와가지고 한바탕 하고 갔어. 아 진짜요? 저를 따라한 사람이 있어요? 네네. 아니 목소리만 들어도 알지 않나요 근데? 네 그래서 그냥 닉네임만 해가지고. 아 닉네임만 인철 나을로? 네. 네. 아 따라할 게 없어서. 아 냠냠님. 네? 길에 치이는 돌덩이 같은 당신을 따라하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뭐라도 좀 존재감이 있고 토크온 내에서 그래도 좀 영향력이 그나마 있는 저를 따라하겠어요? 차라리 그럼 무법지대 범법행위자보단 예. 돌덩이가 낫죠. 그래요. 계속 돌덩이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묵직하게 계세요. 네, 돌덩이처럼 살게요. 근데 왜 님은 남들한테 손에 쥐임 당한 다음에 장난식으로 개구리한테 툭 던져갖고 개구리 다 뒤지게 하세요? 님 하는 일, 님 최대 업적이 연못에 돌 떨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냠냠님, 왜 대로 주고 말로 받아요? 네? 근데 냠냠님, 네네. 단위 된지 말인지 뭔지 모르시잖아요, 사실. 마이크 좀만 줄이시면 안 될까요, 냠냠님? 아니, 냠냠님 네. 목소리 되게 좀 역겹네요. 그... 와, 웃는 거 봐, 빠개는 거 봐. 그런 사람 역겹네요, 냠냠님. 와, 씨. 변성기 이재진한 조중딩 목소리 하는 거 봐. 개중딩 새끼. 아니 그 웃기지도 않은데 자기 민망하다. 개버릇 그냥. 냠냠님 근데 개버릇 새끼 와. 역겹거든요 냠냠님. 아 타겟이 돼버렸네요. 그럼요. 근데 님 어차피 코트 따라오신 거 아니세요 님?
왜 자연스럽게 합류한 척 하세요? 아니, 냠냠님 같은 분들이 이제 학창시절 때 이제 패딩 많이 뺏겼거든요. 패딩 등 뒤에 칼자국 많이 나있죠. 있죠. 분명히 패딩 700 샀는데 300으로 줄어들잖아. 칼자국 많아가지고. 괜히 미친 척 하면서 쳐먹는 거 존나 할까? 왜저래? 타격이 없으니까 웃죠. 아 맞아요? 그럼 어느 부분이 웃겨서 웃는 거예요, 멍청한 새끼야? 아니 머리에 철심을 박아놨나? 툭툭 쳐요 철심이 자꾸 왜? 아니 웃겨요 그냥. 같잖아요. 가스러워요 그냥. 그죠? 알겠습니다. 같죠. 아 다들 뭐 저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 배달했습니다. 배달이요? 네. 배달했다는데 웃는 사람은 뭐하는 몰상식한 사람이지? 냠냠님 그 무시하지 마세요. 냠냠님의 하루보다 저분의 하루가 더 가치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냠냠님 집에서 코딱지 파면 스토커온 할 때 전 나가서 배달하면서 더 몰아... 아니요 냠냠님은 방구석에서 반복되는 자위행위를 하셨겠죠. 네. 그리고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문제가 네? 왜 근데 핀셋으로 치세요? 냠냠님 무시할 걸 무시하세요. 저분이 이제 혼자서 이제 그 완전 넘어버려가지고 좀 약간 이상 성욕이 있다고 제가 느껴지네요. 네. 길쭉하고 딱딱한 거 있으면 그냥 흐뭇하게 웃으면서 괜히 얼굴 상기돼가지고 그냥 마트 가면 흙당근만 째려보시고 그러지 마세요. 더러워요 냠냠님. 분명히 어머님께서 반찬거리로 흙당근을 사왔는데 왜 다 깨끗이 닦아져 있으세요? 거기에 뭐 돌기 같은 거 튀어나와 있으면 흐뭇하게 째려보세요. 더러워요 냠냠님. 아니 왜 분명히 흙당근을 사오셨는데 다 세척당근이 돼. 아니 왜 그 여캠들이나 하는 그 뒷고양이 자세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버튼식으로 윙 윙 소리 나고 방에서 그 소리 들릴 때 가족분들이 얼마나 슬퍼하는 줄 아세요? 제발 사람이 되세요. 부탁을 드릴게요. 흙당근을 엄지 부분으로 아래에서 위로 자꾸 올리세요. 야 냠냠님 그래도 사람이 되게 해맑네요. 감사합니다. 멍청하지만 착한 친구네요 그래도. 아 근데 저기 뭐 배달하시는 분은 뭐 얼마나 오늘 저기 하셨어요? 어린이날이어서 배달 굉장히 수요 많았을텐데. 아 네 오늘 배달 많아가지고 6시간 정도 타고 20만원 벌고 들어왔습니다. 이야 움직이 보셨네. 와 아, 정말 부럽다. 휘젓고 다녔죠. 혹시 그 오늘 배달하신 것 중에서 중화요 요리도 있었나요? 중화요리요? 네. 아 네 있었죠. 각기 털어가지고 짜장면 이렇게 비벼주시나요? 아니요 제가 저 탕수육 쪽에다 소스 뿌려드렸거든요. 하수시네 하수셔. 아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배달 짬밥 한 8년 정도 되죠. 저는 요청사항에다가 배달 온 분에게 꼭 얘기를 해요. 오면서 각기 좀 야무지게 좀 털어달라고. 그래야 짜장면이 야무지게 잘 비벼지거든요. 아 근데 하마님은 일부러 방지턱에서 엑셀을 더 땡기더라고요. 이제 천나올린 배달시키면 이제 문 앞에 던지고 째져 그냥. 아 맞아요? 네. 근데 부메랑식으로 던지세요 왜? 문 발로 세 번 꽝꽝꽝 차고 도망가죠. 아 그래도 저 20만원 넘겨보셨다 그러니까 되게 부럽네요. 아 힘들.. 아 근데 부럽진.. 부러워하진 않으셨으면 하네요. 네 안 부러워요. 아니 전.. 냠냠님 얼마.. 네? 예. 그 왜요? 자꾸 그 디그다 새끼 마냥 대가리 쏙쏙 내밀지 말고 아니 그냥 그 입머리 뿅망치로 후려 갈기 전에 들어가 계세요. 아 제 생각 말한 자꾸 거예요. 개미 친 거 마냥 나오시지 마시고. 냠냠님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저 대학생인데요. 아 냠냠박스에서 취직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냠냠 아니에요? 아니구나. 어 냠냠박스를 냠냠박스가 인천 다 먹었어요. 진짜로. 별로 안 웃긴데. 당연히도 님. 아니 냠냠박스 뭔지 모르시니까 안 웃기죠. 네, 배달 몰라요. 대행 업체인데요.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인천의 모든 수요를 다 먹었어요 거기서. 아 인천은 그게 유명한 거구나. 예. 예, 예. 저도 나중에 그냥 배달 대행업체나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배달 대행업체 괜찮죠. 스스로 뺏어 먹기 맛있죠. 제가 바이커를 잘 제가 바이크 가지고 있고 잘 타니까 아, 네, 똥콜 야무지게 빼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 그러네 또. 산골짜기 같은 데 주문하면 바로 그냥 산악 바이크 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그냥 어쩌면 예, 인천 나오니까 산을 타버리죠. 올라가니까. 예.
아, 씨발 그래도 어린이날이라고 우리 엄마가 뭐 저 맛있는 거 사준다고 불렀었는데 그걸 그 약속을 제가 깨버렸네. 왜 그러셨죠? 왜 그러셨죠? 와, 피르나 새끼네 이거. 방송 때문에요. 아, 그러면은 뭐. 그래서 어버이날 때 그냥 보답한다 그랬어요. 아, 좋네요. 마음만 받으신 거죠. 다들 어버이날 때 뭐 하실 계획이에요? 편지 써야죠, 손편지. 걸어잠금 방문 락 해제할 거죠. 거렁뱅이 새끼 마냥 카네이션 하나 들고 가야죠, 쪽지랑. 아, 요즘도 카네이션 저기 하는구나. 근데 왜 카네이션 핀셋을 사례다가 깊이 쓰셔버리세요? 그게 바로 이제 사례다가 넣는 거 아닌데? 그게 바로 그게 부모님께 잘못 받는 거거든요. 핀셋 좀 잘 저기 부모님 저기 그 옷깃에다 해주세요. 근데 손편지 15줄을 사례다 쑤셔넣지 마시고. 근데 손편지 15줄을 세로로 쓰세요. 광장님 닥치세요. 아, 이제 방 조금만 더 돌아다녀야겠다.